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의 경우는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청중 속에서 누군가가 아들 하고 부른다면은 저를 부르는 건지 여러분을 부르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받는 과정, 우리는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통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통신은 사람들의 대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와이파이, 블루투스, 방송 모든 곳에서 같은 구조를 가지는데요. 정보를 전달하려는 송신기가 있고 그 정보를 받는 수신기가 있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다 보면은 이 정보가 빌딩에 부딪힌다거나 비바람에 친다거나 하면서 정보가 망가진 상태로 수신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저는 이 오류를 고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파토 원종우님의 어머님께서 아들을 부른다고 생각해봅시다. 종우야, 밥 물어! 아, 근데 이 발표장에 종우가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께서 추가적인 정보를 보내겠죠. 원종우, 밥 물어! 아, 근데 좀 귀가 안 좋으신데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파토 원종우, 밥 안 먹나?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더 보냄으로써 우리는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파토 원종우님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연구하는 디지털 통신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님이라는 정보를 001이라고 하고 거기에 점 하나 붙인 남을 011이라고 해봅시다. 가운데 숫자만 0에서 1로 바뀌더라도 님이 아닌 남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숫자의 합은 0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숫자의 합은 1이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0, 1을 보내게 되면은 설령 아래와 같이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의 합, 두 번째, 세 번째의 합은 0, 1이 아니죠. 뭔가 이상한 거죠. 아, 그러면은 여기 1을 0으로 고치게 되면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오류를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연구는 이렇게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어떤 규칙하에 보내게 되면은 이러한 오류들을 잘 고쳐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화두화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원활한 소통, 즉 통신을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하겠고 어떤 규칙하에 우리가 통신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한 통신을 위해 그리고 LTE급 소통을 위한 사회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님이라고 보냈는데 남이라고 보냈을 때 가끔 인간 세계에서는 사실 그런 게 또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네. 이제 그 자체에 또 의미가 또 돼서 또 원활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예. 선생님이 하시는 데서는 그러면 안 되니까 굉장히 네, 중요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것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조금 더 빨리 상용화가 된다고 치면 지금 저희가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우리가 3G에서 LTE로 넘어가면서 이 동영상 전송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원래 보내려고 하는 정보가 있고 예를 들어 뭐 파토야 밥 먹으라 이거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 안 되면 계속 추가적으로 뭔가 자원을 더 써서 보내야 되죠. 파토 원종 밥 안 먹나 왜 안 먹노 계속 이렇게 추가로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같은 시간 내에 여러 그러니까 시간을 더 걸려서 뭔가 더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위 시간 내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다운로드를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정보량이 한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면은 더 큰 데이터도 빨리 다운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네, 뭐 할 말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밥은 좀 많이 드셨어요. 네, 여전히 배가 고프군요. 일단 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 다큐멘터리 나레이터를 연상케 하는 톤과 예, 그런 접근이 매우 훌륭했고 조금 느끼했어요. 그리고 그 연기력이 아주 출중해서 인상적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잘못하셨고요. 사투리를 안 쓰세요 일단. 굉장히 예, 연기력이 훌륭하셨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아까 하신 대로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다른
부가되는 정보를 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커지고 용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가 이제 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모든 것이 상용화된 제품으로 예를 들어 뭐 휴대폰 아니면 뭐 와이파이도 그렇고 아니면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이게 오류가 어느 정도까지 고쳐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개가 있는데 1개 정도 오류 나는 것은 괜찮다. 1개 정도 우리가 고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목표로 하는 그 설정치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10기가짜리 뭐 USB가 있는데 거기서 오류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치료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적용 자원을 써도 무방한 건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로 오류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자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뭐 컴퓨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결부해서 어떻게든 이제 작은 자원을 쓰면서도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연구도 좀 잘하시니까 뭐 대학원생으로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방송국에서 성우 시험 보게 되면 한번 응모를 해보시는 것도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